나 이제 전 시간에는 자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자수 다음에 여기 소축 축이 들어가는데요. 인이 그 다음이고 여기가 축이죠. 이게 사실은 축자를 이거를 전서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축자에 대한 원래 모양을 하지 않고 많이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소축자가 글자가 이거는 의미를 잘 알고 써야지 이제 이 해자축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관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축자를 그냥 소로만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를 오늘 좀 많이 파악하셔갖고 여러분들 소축자를 자기 거로 가져가세요.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인이 여기 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12월 달이었죠. 자가, 그죠? 이게 1월, 2월이에요. 이제 양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 시간을 좀 이따 하고, 이제 그 전에 축에 대한 의미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요 다음이 뭐죠? 묘죠? 묘입니다. 요게 묘예요. 자축, 인, 묘. 그러니까 자하고 인하고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이건 이제 봄으로 가는 묘고. 이게 가운데 있어요. 요걸 좀 명심하시고 요걸 내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제 글자로 들어갈게요. 이 소축자는 쓸 때 그냥 막 쓰는데 아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아시면 절대 그렇게 안 써요. 자, 보세요. 자, 우리말 식으로 기억을 먼저 썼습니다, 제가. 한자를 쓰는데 천천히 쓰면 일단 기억을 먼저 쓸게요. 그러고 나서 획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리에 굽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굽고, 이게 여기서 끝나든가, 여기서.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요. 가든지 끝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빨리 쓸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저는 이렇게 안 쓰는데, 저는 이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순서를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좋게 하려고. 근데 일단 순서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해를 하는지. 이게, 전서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일단은 전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단 요거부터, 훈부터 가자고, 훈부터. 음과 훈. 음으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축이죠. 1번, 소. 소축이죠. 그죠? 근데, 이 소축 말고 또 하나가 사실은 더 있어요. 음이 두 개라고 보죠. 그러니까 소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 축 말고 추가 있어. 축. 이건 축이고, 이건 또 추가 있어요. 축, 추 이러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명량할 때에는 뭐 두 개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있다고만 알아요. 이 추는 무슨 추자냐면 수갑 있죠, 수갑. 손에 차는 수갑. 이게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근데, 우리 이 이건 막 전문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뭐 명량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소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뜻이 소 하나의 소. 뜻이, 다른 것들은 뜻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하고 수갑 딱 두 개. 그 외에는 동사도 없어요. 그냥 소로 가는데.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쥐를 할 때, 자를 할 때, 쥐를, 한자를 뭐라 그랬죠, 제가? 서라 그랬죠, 서. 쥐서자. 기억나세요? 전 시간에? 쥐서자. 요거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소우자가 되겠죠? 소우. 그래서 이제 자, 축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외울 때는 서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2개 할 때 제가 따로 해야 되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건 소예요. 다 아시는 글자고. 이건 소, 그, 이, 양쪽 뿔하고 소 모양 그대로 얼굴 모양을 보여준 건데요. 자, 그럼 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소예요. 그 외에, 이거는 소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명리학 용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소축 이렇게만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명리학에서 쓰는 전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소축자로다가 12지지에 끌고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가차를 해왔는지 이해하면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이 소축자를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원래 이 유자에서 출발해서 유자. 이게 유자인데 뉴, 뉴의 뉴. 뉴. 끈 유자입니다. 끈. 동사로는 묶다. 끈이니까 묶다예요. 동사로 가는. 명사는 끈이고 이 끈이 끈인데 여기서는 또 어떤 끈이냐 인끈이라고 하는 인끈. 인끈 유자예요. 또는 묶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글자를 요 실사자를 지우고 갖고 온 게 여기서 같이 해온 게 이 축자입니다. 왜 이게 같이 해왔는지 인끈에서 묶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실사자를 재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럼 결국은 소축으로 왔는데 이게 결국은 묶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게 되면 소축밖에 몰라요.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소축만 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연결하다 이런 뜻에 그래서 유에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대라는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다 이러죠. 어휘상 유대관계할 때 이 띠대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이것도 띠대자도 이제 천천히 예 유대관계를 맺다 이럴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휘가 나오는데요. 이 띠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저거 다 끝나고 나면 24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 대자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2운성에서 생육대록이 나오죠. 네? 생육대록. 목욕 관대 그럴 때 이 대입니다. 갓관자에다가 이 대자를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와 더불어서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인끈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명략 용어기 때문에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인끈. 그래서 인끈은 무슨 어떤 걸 인자로 그냥 이걸 써요. 이게 인자입니다. 우리가 뭐 나오죠? 비식재 관인 날 때 비견 비식재 관인 그럴 때죠. 인성 그럴 때 이 인자를 씁니다. 이건 도장 인자예요. 이게 도장 그리고 동사가 되면 찍다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인자를 쓰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유자하고도 연관 이 축자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축자가 갑골 문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갑골 문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여기 좀 날카로운데요. 사실은 좀 날카로운데 이 손톱이죠. 손톱. 갈키식으로 그래. 이게 손톱 조라 그러는데요. 그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갑골 문자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인하고 손톱조는 이렇게 손톱조는 원래 이렇게 써요. 부수자에서 이렇게 손톱조자인데 이게 머리 부분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고요. 두 가지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 글자가 이게 손톱조자입니다. 이게
같은 글자예요. 이게 손톱조. 손톱조는 한자다 나오게 되면 어른의 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글자 설명할 때 나오겠죠. 어른의 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도장인자에서는 이게 손톱조입니다. 그래서 쓸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하나, 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릎 마디 절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빵 찍지만 옛날에 딱 정확하게 꿇고 앉아서 딱 찍었다는 거예요. 이 도장은 무릎 마디 절자의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반씩 접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축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골 문자에서는 손톱조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발전돼서 어떻게 나와 있냐. 설문의 자를 보면요. 대체 우리가 명략에서 쓰는 용어는 설문의 자를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설문의 자가 나온 역사와 명략이 나온 역사가 비슷해. 물론 명략이 좀 더 됐지만. 그래서 이 설문의 자 형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설문의 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원래 오른손 우자입니다. 설문의 자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오른손 우자를 쓸 때는 반드시 이걸, 이게 이제 우리가 우 하잖아요. 우. 좌우할 때. 근데 여기서 좌우할 때 요것을 이거 지우면 이게 손톱조자예요. 같이. 나중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게 소축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않고 우리가 소축 이래 버리니까 명략에서 왜 이 용어를 썼는지 이 글자에 대한 해설은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갖고 와서 뭐 어떻게 막 엮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곧 옛날부터 나온 그 책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만 이거를 원래 글자대로 해석을 해줘야지만 용어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그 소축자는 일반 우리가 이 소우자를 쓰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손은 손인데 어떤 손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축자가 어떤 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추측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떤 손일 것 같으세요? 끈은 묶었어요? 아, 가만히 끈 또. 자, 보세요. 이게 뭔가 연결된 것 같죠? 그죠? 콧두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소, 황소를 얘기합니다. 황소. 이라는 소를 얘기해요. 이라는 소. 그래서 이 글자를 그냥 소축 이래 버리면 소가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라는 소를 얘기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인간이 길들인 소입니다. 이거. 그래서 연결해서 아까 그 멜 유자에서 끈의 멜 유자에서 갖고 왔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가차례 온 의미가. 보세요. 자, 속 콧뚜레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소를 이제 그냥 엉터리로 그려도 이해하세요? 이게 소의 주둥아리라고 보자고, 입쪽을 이거 봐요. 그러면 이제 소가 이렇게 생겼겠죠. 뿔이 있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자고요. 소. 그리고 눈은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순지 돼지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소의 구멍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황소 잘 생겨서 이제 그 뭐죠? 그때 저거 그 영화 중에 그 소 여기다가 콧둘에다가 방울 넣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뭐 원앙소리요. 거기서 느끼시면 됩니다. 원앙소리에서. 그러면 여기 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양쪽에서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요. 못 그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래서 소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데, 요거 있죠? 이렇게 연결된 건 끈으로. 그리고 여기는 원래 구멍을 뚫을 때, 소로 구멍을 뚫을 때, 소가 난지, 그러니까 송아지라 그러죠? 새끼 소를. 송아지가 한 8개월 된 거나 여기를 뚫는다 그럽니다. 이제 황소를. 새끼 이 송아지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무로 뚫어가지고, 이제 굳혀놓은 상태에서 이 끈을 넣어서 속꽃들에 이렇게 해서 이 끈을 뒤로 이제 연결시켜요. 그래서 으랴으랴 하잖아요. 기타 뭐 할 때, 소를 다스릴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 축자에서 오는 이것이 그 코뚜레 연결한 이 끈을 얘기합니다, 이걸. 그럼 이제 이걸, 이 생각을 하시고 명리학적 용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 소축자가 왜 왔는지. 이제 상상으로 가보세요. 이제 인간이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연결하다. 아까 자와 인을 제가 써드린 의미가 그래서 있어요. 여기에 축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는 이 제가 명리학에서 처음에 자를 설명할 때 양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양이. 그죠? 양이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주역에서 역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 여섯 개. 일양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삼양인데요. 삼양 삼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거는 이제 두 번째가 돼. 하나, 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일양이 이제 시생을 했어요. 양이 이제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양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개가 양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양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인에 가서 산양이 나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양이 돼서 이제 인에서 이제 이게 인이 뭐, 저기, 천간호원 갑이 되죠. 아직 스프링 얘기가 아직 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인데. 자, 이것은 자와 인을 연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양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제대로 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겨울하고 봄을 연결한 그 소축을 얘기합니다. 약간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이 유자를 아까 유자에서 갖고 왔어요. 연결하다. 이건 묶다. 이런 뜻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시고 다음 단계로 가면, 자, 이제 연결은 됐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전 시간에 자를 설명할 때, 이 12 운성에서 태라 그래서 태. 절태. 그죠? 태라 그랬죠? 인이 생이라고 보면. 절태, 여기가 양이 됩니다. 양. 그죠? 절태 양생이니까. 12 운성에서. 12 운성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아신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양이 돼요, 양. 이 길을 양자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인은 이제 막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볼 때, 응애 그러고 나오는 때예요. 이것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단계예요. 이걸 자연으로 연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자가 자연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시작은 여기 인부터라고 그랬고. 그럼 이 안에서 길러지는 이 모양, 이것이 지금 축입니다. 축. 아직 나오지 않고 바로 전 단계예요. 안에서 키워지는 단계. 그래서 이 소축의 의미가 여기 이게 저기로 오면 이제 토가 되죠, 이게. 그죠? 토가 되잖아요. 중앙이 토. 이거는 뭐야? 겨울하고 봄을 연결하는 그 기간. 이거 이제 이 그래서 축토는 동토라 그래, 동토. 그렇지만 양이 두 개가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양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단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오기 전에 단계예요. 그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축토의 개념을 이 묵다는 이 코뚜레의 개념으로 갖고 연결을 해서, 야, 이 코를 하나, 소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선 이것을 자연으로 표현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동물로 가져와,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동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일단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명략에서 막 여러 가지를 주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단지 한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전 소축만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략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소축을 갖고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이 소축이 의미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소는 됐고, 이게 몇 월이라 그랬죠? 1월? 1월이면, 1월이면 뭐죠? 정월이죠? 섣달, 금음, 섣달, 그 다음이 정월달이죠? 이제 정월입니다. 1월이에요. 이가 시간으로는 몇 시죠? 왜?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어이구. 이렇게 갑니다. 원래 이제 우리 명략에서는 1시 30분을 중심으로 가니까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죠 또? 이제 명략에서 나오는 용어들 한번 가볼까요? 네? 북동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이후로 가서 여기 하나, 둘 있겠죠? 축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요걸 중심으로 보세요. 요게 세 개죠. 그러니까 30, 60, 90이 되겠죠. 그럼 3, 6, 9예요. 각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 45도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확실히 알아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30도 여기 좌에서 이쪽으로 우측으로 30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 암기하실 때 이왕하는 거 확실하게 암기하죠, 이거요. 북, 북, 그리고 동이에요. 북북동입니다. 북쪽에서 가깝죠. 그래서 북북동이라 그래. 북동이라 그러잖아. 북동그리려면 가운데 딱 45도를 잡아줘야 돼요. 이왕 아시는 거 북북동으로 알고 계시면 돼. 정확히 알고 있죠. 목이 이거 별것도 아니니까. 3분의 90도 나오면 30도인데, 그러면, 아, 위쪽으로 더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북북동으로 외워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명리학에서 나올 때, 이거는, 아까 토라 그랬죠? 토, 이제 토까지 해요. 다 토예요. 토는 토인데, 무슨 토라 그랬죠? 동토예요, 동토. 겨울토니까. 얼동자 해드렸죠? 겨울토예요. 맨 늦게 오는 그 계절의 토. 그러니까 딱딱하죠. 그런데 왜 소축자를 넣냐? 거기다가 황소를 넣냐? 이거 황소를. 여기서 유추를 해보세요. 황소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들인 소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오는 이유는 그 동토를 갖다가 언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축자 황소를 갖고 온 겁니다. 황소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황소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인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잠은 술시에 자잖아요. 그럼 여기 자고 이 시간에 돌을 닦는 사람은 돌을 닦고 아닌 사람은 막 깨려고 그러는 상태예요. 그죠? 이 시간에 뭐냐? 소를 이제 나가기 위해, 이게 인시되면 일어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그 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소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 돌을 닦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축시에 많이 공부하니까. 왜 축시에 공부를 하냐?
그리고 소를 왜 여기다 놓느냐? 이 시간이요, 귀신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귀신들이. 원래. 실제로 이 시간대가 명리학에서는 그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나요, 이 시간이. 드나드는 시간이 나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 실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자, 귀신도 이렇게 쓰죠? 이 귀신 귀자요. 그냥 보셨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귀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신자도 설명할 때 정확히 이 신자가 왜 신자가 되는지 설명하시면 여러분 머리에서 안 나갑니다. 이거 정확한 해석이 있어요. 자, 귀신이 드나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다 왜 황소를 넣냐 말이야, 황소를. 이 축을 왜 여기다 넣냐 이거죠. 이것도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소는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중국에서 그쪽에 이 명약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거를 뭐로 하냐면 액으로 합니다. 액. 액이라 그래갖고 이 축을 액으로만 자는 귀라 그러고 귀할 귀자를 쓰고 축은 이 액을 써요. 액. 나쁜 의미의 액을 씁니다. 이건 부정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긍정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새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방울도 넣고 해갖고 선물로 줘요. 많이 주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초가 그 귀신을 갖다가 몰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보통 이걸 소코트레 그거를 갖다가 선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로 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 거기 집에 있는 귀신을 좀 다스리다 하는 의미에서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액이 한자는 항상 그랬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겠다. 우리 역학 공부할 때 그런 거예요. 이 명약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나쁜다는 게 아니죠.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액이라고 하지만 액을 액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소축자의 의미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시간 배정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건 자연하고 연관이 되니까 농사를 질라 그러는 그 시간대. 그래서 소가 준비하는 시간. 이제 인식이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소축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